자, 그러면 오늘 288쪽 39장. 거북이는 죽어서 껍데기를 남기지만, 예, 이 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자가 복수해서 낚시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이 중국 사람들이 낚시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강태공이라는 말이 널리 알려져 있죠. 예, 주나라 문왕을 도와서 주의 무임금을 몰아내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아주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강태공입니다. 그 강태공이 이제 낚시를 하면서 세월을 지내고 있다가 이제 예, 드디어 이제 자신의 발탁하러 온 왕이 찾아오자 세상에 나와서 큰일을 했다고 하는 그 강태공의 고사가 생각나는 장면이고, 또 중국 사람들 그 그림을 보면 낚시하는 그림 또는 배를 타고 유유자적하는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물론 낚시는 많이 합니다만은 중국 사람들이 낚시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유학하던 시절에 중국 북경에도 뭐 그건 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자금성 근처에 이제 해자 비슷한 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뭐 거의 뭐 하수구 비슷한 뭐 그런 데인데 거기에도 뭐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뭐 먹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뭐 그 낚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런 데서도 낚시를 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아무튼 그 낚시 이야기가 중국 사람들의 많이 등장을 하고 그림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 소재가 된다는 거죠. 낚시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낚시처럼 할 일 없는 게 없어요. 그냥 찌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루 종일. 그때 초나라 왕이 대부 두 사람을 보내 장자를 모셔오게 사신을 보낸 겁니다. 대부가 찾아와 말했다. 경례의 일로 수고스럽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을 참 점잖게 바꿔서 말했죠. 우리나라에 오셔서 무슨 뭐 재상이 되어 주십시오, 무슨 뭐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례의 일로 선생님께 수고를 끼쳐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점잖게 말했어요. 그러자 장자는 낚싯대를 잡은 채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내가 듣기에 초나라에 죽은 지 3000년이나 된 신묘한 거북이 있다고 합니다. 왕이 수건으로 싸서 상자에 넣어서 종묘 안에 잘 모셔두었는데, 이게 종묘 사식할 때, 종묘죠. 종묘는 이제 선왕들의 그 우입에 신주를 모시는 사당을 종묘라고 하죠. 네.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단. 이것이 이제 옛날 왕, 그 궁궐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종묘에 가가지고 점을 치기도 하고 뭐 제사를 올리기도 하고 옛날에 제사와 점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왕들이 나라의 그 중대사에 대해서 어떤 그 영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점을 쳤겠죠. 이 거북이는 죽어서 귀중이 모셔지는 껍데기로 남아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서 더러운 진흙벌에서 꼬리를 끌고 다니기를 원하겠습니까? 두 대부가 말했다. 죽어서 종묘에 소중히 모셔지는 껍데기로 남아있을 바에는 산채로 진흙벌에서 꼬리를 끌겠습니다. 네. 장자가 말했다. 두 분은 이제 돌아가십시오. 나는 진흙벌에서 꼬리를 끌며 살겠습니다. 이게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 참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종종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초나라 대부 두 사람이 찾아오는 일이 없어서 뭐 이 말을 할 기회가 없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해제를 보시면 거북이의 그 효용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재로도 쓰고 거북이 껍질 또 거북점을 치는 재료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신령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거북이를 숭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합니다. 네. 중국은 이 거북점의 재료로서 거북이를 숭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 가신 또는 업 뭐 이런 개념으로 거북이를
거북이 형상이나 뭐 돌이나 나무 조각 이런 것들을 집안에다가 잘 모셔두는 경우도 많고, 거북을 숭상하는 그 습속은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하다는 거죠. 중국은 대신에 거북 대신에 이제 용 개념이 발달을 했어요. 용이라는 건 상상의 동물이고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동물들의 특성을 조합해가지고 만든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그 새로 재탄생해서 만든 그 가공의 동물이죠. 아무튼 천년 묵은 거북이를 잡아다가 등껍질을 말려서 소중하게 간직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등껍질이 아니고 이제 거북점을 치는 재료는 등껍질도 치긴 칩니다만은 배껍질을 더 우선으로 씁니다. 그래서 등이라고 썼는데 배로 바꾸시는 게 조금 늦겠어요. 등이나 배껍질을 잘 말려서 소중하게 간직했다가 국가의 대사를 결정할 때 이를 보셨다가 점을 쳤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관점일 뿐이다. 인간에게는 거북이에게 바치는 최대한의 그 칭송, 그 예찬, 그 공경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거북이에게 물어보면 거북이도 그걸 동의를 할 것인가? 거북이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냥 구차원산인망정, 그 더러운 진흙버릴망정, 그 속에서 그냥 꼬리를 흔들며 양양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지, 인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 산채로 말려져서 배껍질을 떼내고 등껍질을 말려가지고 그걸 불로 지져서 거북점을 치는 존재가 되고 싶겠는가? 예. 이 귀절 자체가 이제 사실은 전체적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육아에 대한 비판을 이 속에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천연적으로 타고난 나의 삶을 지키면서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그 종묘 사직에 모셔진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호화로운 관복을 입히고 권력을 쥐어주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준다고 해서 그 허수아비와 같은 짓을 하다가 그 거북이처럼 말려 죽는 그런 몰골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거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그 다음 4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빼미가 봉황을 쫓아내다. 예. 올빼미와 부엄이는 오늘날에는 이제 동화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눈이 크고 이래가지고 우스꽝스럽게 생겨서 동화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전통 동아시아에서는 올빼미나 부엄이는 잘 언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흉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흉한 새로 봐서 이 이야기는 잘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동화에서는 이제 많이 이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도 그 올빼미가 봉황을 쫓아내다라는 말은 그 흉한 새가 봉황을 그 핍박하는 이제 그런 형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시가 양나라 재상이 되었는데, 이게 말 잘하는 해시죠. 해시는 그 궤변가입니다. 궤변가의 대표자입니다. 공손용하고 해시가 대표자인데, 장자에는 해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장자와 그 담론을 나누는, 도를 논하는 그 토론자로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마침 장자가 그를 찾아가서 만나려 했다. 양나라의 재상이 된 거, 큰 나라는 아니지만 재상이 되었다는 것은 뭐 일인지상, 1인지하 만인지상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떤 이가 해시에게 장자가 와서 당신 대신에 재상이 되고 싶어하는 자입니다 라고 일러바쳤다. 이런 사람들이 꼭 있죠. 야청꾼들이 있습니다. 장자는 옛 우정을 생각해서 해시를 만나고 싶었던 것이지, 무슨 뭐 재상이 되고 싶어서 해시를 찾아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해시의 생각으로는 자기 마음이 그러하니까 장자 마음을 헤아릴 겨를이 없는 거죠. 이 말을 듣자 해시는 두려워서 사흘나 사흘밤에 걸쳐 온 나라 안을 뒤져 장자를 찾게 했다. 장자가 그를 찾아가 만나서 말했다. 남쪽 지역에 원추라는 봉황의 새끼가 있어. 네. 봉황의 새끼를 원추라고 불렀던 모양이에요. 그대는 아시오. 원추란 봉황은 남해에서 몸을 일으켜서 북해로 날아가는데, 많이 들었던
표현입니다. 그 소요유, 장자 소요유된 처음에 북명의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곤이 화해가지고 북해에서 남해로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이거 정반대죠. 이 봉황은 남해에서 몸을 일으켜서 북해로 날아간답니다. 이 장자에는 이 바람, 바다, 뭐 이런 새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약간 그 대륙성 철학이라기보다는 저는 해양성 철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동나무가 아니면 머물지 않고, 예, 봉황이 원래 그 오동나무의 그 저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거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으며 감로수가 아니면 마시지를 않습니다. 참으로 귀족적으로 태어났네요. 이게 봉황이죠. 예. 그 세상에 그 새 속에 그런 어지러운 이런 일들에는 전혀 그 태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하는 거죠. 마침 원추가 지나가려는 그때 올빼미란 놈이 썩은 쥐 한 마리를 잡고 있었어. 예, 올빼미는 야행성 동물이죠. 그래서 야간에 쥐를 어떻게 이제 움켜 잡은 거죠. 그때 올빼미란 놈이 우위를 바라보니 봉황이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빼미는 자기가 잡은 쥐를 저 봉황새가 채틀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꽥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오지마 하고 지금 그대도 벼슬 자리 때문에 내게 소리를 짓게 되는 것이요. 네. 이거 참 그 해시의 수준과 장자의 수준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담론을 즐길 때는 도우였지만 막상 이해관계가 걸린 현실 문제에서는 소인배인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을 비유를 하고 있는 동시에 아마도 권해 자신도 이런 어떤 그 당쟁 속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41장으로 가겠습니다.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는 즐거운가? 이게 그 호상이라고 하는 그 물가에서 다리 위에서 물고기의 즐거움을 논한 그 단락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그런 내용이라서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잘 감상을 해보시면 굉장히 그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자와 해시가 물가 언덕에서 논의하고 있었다. 예. 장자가 말했다. 물고기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군요. 이것이 물고기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해시가 물었다. 당신은 물고기가 아닌데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안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네. 당신은 물고기가 아니니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당신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인 분석입니다. 그러자 장자가 되받아 물었다. 당신은 내가 아닌데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 내가 아닌데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는 걸 어찌 아느냐 이 말이죠. 그 논리적인 분석은 당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자 해시가 다시 대받아서 말했어요. 맞소. 내가 당신이 아니므로 당신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맞소. 그러므로 당신도 물고기가 아니므로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참 맞는 말이죠. 정말 대단한 논변가들이고 정말 대단한 논리 분석이에요. 그러자 장자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대가 어찌 당신이 물고기의 즐거움을 안단 말이오? 라고 물은 것에서부터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거 아니에요.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물가에서 물고기의 즐거움을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았듯이 나도 그냥 알았어. 그 말이죠. 네. 이게 추수 편이라고 하는 가을 물 추수편이라고 하는 편에 나오는 호량지상에서 물고기의 즐거움을 논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정자 같은데 보면 대개 연못이나 강가 이런 데 세워둔 정자에는
추수라든지 관어라든지 어락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누정 이름들이 많습니다. 또 추수문장이라는 말도 있어요. 가을물 문장. 이게 가을물 문장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뭐 다른 사전 같은 데 보면 가을물처럼 맑고 투명한 잘 지어진 문장 이렇게 해설을 했는데 그 뜻이 아니고 장자의 그런 그 필체, 장자의 필체처럼 뛰어나게 잘쓴 문장을 추수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 해제 마지막 단락독을 보면 장자는 해시의 궤변을 뛰어넘어 보의 경지를 맛보게 해줍니다. 육서성은 송대의 대학자 주도니가 창가에 난 풀을 베지 못한 것은 만물에 깊은 생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고사와 장제가 낙이 울음소리를 듣고 이속에도 도가 들었다고 탄식했던 고사가 이 호량지상의 뜻을 얻었다고 평했다. 차마 잡초를 베지 못한 것이나 낙이 울음소리를 듣고 감탄한 것은 모두 그 속에 충만하게 들어있는 생명의 자유와 우주법칙을 인식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육서성은 이제 이 권해장자의 원 주석자고요. 송대 대학자 주도니와 장제 두 사람이 거론이 됐습니다. 주도니는 보통 이제 주령계라고 하는 악어로 더 많이 불려지고 장제 역시 장행거, 행거 선생으로 더 많이 불려집니다. 송조 육현이라고 해서 그 정자 주자와 더불어 송대 성리학을 그 완성시킨 그 여섯 명의 위대한 학자로 이제 손꼽아지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대단히 존경을 많이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 주도니가 한 말 중에 자신의 집 창가에 난 풀을 베지 못한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풀들조차도 살아가려는 뜻을 가득 품고 무럭무럭 피어나고 있는 잡초를 꺾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장제가 낙이 울음소리를 듣고도 이 속에 도가 들었다고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낙이가 어떻게 우는지 제가 잘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히잉 울었던지 뭐 어떻게 울었던지 그 낙이 울음소리를 듣고 도가 들었다고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저 낙이 울음 속에 도가 들었다. 이 참 거의 뭐 선문답 수준이라고 할까요? 거의 도사들 수준이죠. 그래서 이 송대 성리학자들은 도학자라고도 불립니다. 도학자. 결국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송나라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나라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중국 역대 황제 중에 가장 예술과 문학을 사랑하고 뛰어난 그 화가 시인으로 알려져 있던 누굽니까? 송휘종? 휘종. 네, 휘종을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송나라가 멸망을 당해버리죠. 그리고 송휘종은 금나라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말아요. 그게 이제, 북송의 이제 종말이죠. 그래서 송나라의 그, 뭐라고 할까요? 잔존 세력들이 남쪽으로 이제 개봉으로 도망쳐 내려와가지고 다시 송나라를 건국합니다. 그것이 남송이고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북송 말에서 남송 초기에 이루어진 개신유학입니다. 왜 개신유학이라고 부르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1원인은 어쩌다가 이 융성했던 문화를 자랑하던 송나라가 야만족인 금나라에게 이렇게 멸망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반성과 함께 그 당시에 크게 맹위를 떨쳤던 도교, 불교에 비해서 유학이 철학적인 매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두 가지 점을 반성을 한 거죠. 하나는 정치적으로 금나라에 멸망당한 송나라의 그 전철을 다시 되갚지 않기 위한 그런 반성적 작업과 함께 철학적으로도 도교 불교에 비해서 전혀 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반성을 한 거죠. 그래서
새롭게 6명의 이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학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성리학으로 결집되어서 마지막 주자가 이제 그야말로 집대성을 한 거죠. 그래서 주의라고 하는 대천재가 등장하면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방대한 체계가 완성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의라고 하는 분도 순정한 유학자로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분의 행적이나 글을 읽어보면 도교 불교에 대단히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주자 선생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을 도사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도교의 깊은 이해와 더불어서 직접 도교 수행을 했던 분이죠. 네. 근데 우리는 그냥 순정한 유학자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중국과 한국의 그 지적 풍토가 좀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유불도 삼교가 이렇게 솥발처럼 맞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하죠. 유학자는 그냥 유학만 해야지 도교 불교 같은 이단설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 500년 동안을 그 지배했던 그런 뭐 사상적인 메카시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 율곡 선생 같은 분도 그 어머님이 이제 세상을 별세하시면서 그 삶의 회의가 드러나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금강산에 1년 동안 들어가서 불경을 읽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율곡 선생은 두고두고 막 비판을 한다든지 예. 또 도교 쪽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표명하면 뭐 이단설이라고 몰아가지고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뭐 사문난적으로 본다든지 주자의 그 주석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 역시 또 사문난적이라고 몰아가지고 핍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이제 조선시대에 많이 일어났죠. 그러나 사실 주자는 도교 불교에 대단히 개방적이었을 정도가 아니고 아주 정통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도사 생활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젊었던 시절에는 산 중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수련만 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불러내렸대요. 어느 날 그래서 장가를 보내버렸대요. 결혼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명이니까 그냥 결혼식은 거행을 했는데 첫날 밤을 안 치르고 그냥 산중으로 도망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 어느 정도 사실인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나돌 정도였다는 거죠. 도사는 주자는 이 도교에 굉장히 깊은 애호 취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자신을 도사로 생각했다는 것 그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장 안현이 제나라로 출행하는 장면입니다. 공자의 수제자 안현이 동쪽으로 제나라에 가려하자 공자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이게 노나라 바로 위가 제나라입니다. 발해만 연안에 자리 잡았던 나라죠. 아주 강성한 나라입니다. 노나라보다 훨씬 강성한 나라예요. 출세한 거죠. 노나라 시골에서 제나라에 그 벼슬하러 가는데 축하해줘도 부족할 판에 수심이 가득한 장면입니다. 그러자 자공이 자리에서 물러서며 물었다. 스승께서 수심이 가득하니까 이렇게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비켜서면서 물은 거죠. 여기 이제 공자를 모시던 두 분의 아주 중요한 제자들이 한꺼번에 등장을 했네요. 그래서 제가 공자 제자들 사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공자를 중심으로 해서 왼편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여섯 분이 그려져 있고 저쪽은 네 분이 그려져 있는데 예. 여기에서 천년에 보면 이제 요 분이 이제 자공이고 요 젊은 분이 이제 안현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민자건, 이분이 중궁 이렇게 되어 있고 좀 우락부락하게 생기신 분이 아마 자로인 것 같고 밑에 자유가 있고 자하가 맨 뒤에 이렇게 서 계신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분 네 분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가장 젊게 그려진 분이 아마
아마 아년일 겁니다. 서른 살에 돌아가신 요분일 거예요. 요분이 이제 아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분이 아년보다는 이 젊은 얼굴이고, 이분은 약간 좀, 경륜이 좀 있어 보이죠. 그리고 약간 부유한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성립관이지는 모르겠는데, 요분이 아마 자궁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좀 젊은 분이 계시고, 노인분이 계신데, 이건 뭐냐면 부자관입니다. 요거는 증 3이고, 요거는 증 점이고, 예. 그래서 부자를 이렇게 오른편에다가 모셨죠. 이 네 분이 이제 말하자면, 공자의 제자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여기에서는 뭐 여러 분을 더 그렸어요. 자로도 그리고 자유도 그리고 자아도 그리고, 뭐 공자 십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열 분의 수제자를, 수제자라고 하는 말이 좀 어폐는 있지만, 열 분의 아주 뛰어난 제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논어에 남기고 있는데, 하여튼 그 안연하고 자공이라고 하는 이 두 분 제자는 굉장히 공자의 제자 중에서 중요한 분이고, 물론 뭐 저쪽에 모셔진 그 증삼이나 증점이나 하는 부자의 이 두 분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사실 공자의 도를 전한 것은 증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 증자라고 불리워지는, 예. 그분이 이제 공자의 도를 전했다고 이제 말을 하지만, 일찍 요절한 저 아뇌라든지 또 공자를 지극히 그 존경하고 모셨던 이 자공이라는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에도 이 증점이나 증삼에 대해서 언급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뇌와 자공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공자 못지않게 나와요. 그 장대에 그 사람들에게 공자 제자 중에는 아마 아뇌와 자공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생각되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뭐 학파에 따라서 또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장자 학파 쪽에서 볼 때는 아마 그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자공이 묻습니다. 소자가 감히 묻겠습니다. 선생님의 애제자인 아내가 동쪽의 제나라로 가는데 선생님께서 근심을 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자네가 잘 물었네. 옛날 관자가 한 말 중에 내가 매우 훌륭하게 여기는 말이 있다네. 이 관자라고 하는 건 관중이죠. 관중과 포수가의 그 고사, 관포지교라는 그 고사의 인물입니다. 제나라의 아주 그 유명했던 제자이죠. 주머니가 작으면 큰 물건을 담을 수 없고, 두레박줄이 짧으면 깊은 물을 기를 수 없다는 말인세. 이 말은 사람의 명예는 정해진 바가 있고 육신에는 맞는 바가 있어서 덜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다는 뜻일세. 아뇌는 제나라 제후에게 요순 황제 같은 성왕의 도를 말할 것이고, 수인시 실농시 같은 성인의 말까지 덧붙일 것일세. 당연히 그 젊은 아뇌는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성심성의껏 다 말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성왕들의 주로 언행을 공부를 하셨으니까 성왕들을 본보기 삼아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거죠. 그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자, 그러면 제후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실행해 보려 하겠지만 실패할 테고, 그게 이루어지겠느냐는 말이죠. 옛날 성왕들의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 실패하면 의심을 품을 테고, 이게 왜 안 되지? 의심을 품다 보면 결국 아내를 죽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어요. 네. 아내를 죽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잘못이냐 아내 네가 잘못이냐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고, 왕이 아 이건 내 잘못일세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장자의 재물론의 논리를 보면 나는 언제나 옳고 상대는 언제나 그르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 세속의 시비의 기준이라는 거죠. 세속의 시비의 기준이 무슨 뭐 육아에서처럼 인의 예지나 무슨 뭐 이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언제나 옳고 상대는 언제나 그르다는
그 아주 이분법적인 단순한 유아론적인 이분법의 기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아내 네가 잘못이라고 그 죄를 뒤집어 씌울 거라는 거죠. 아내는 너무 순수한 학자입니다. 이 순수한 학자가 현실 속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공자는 그게 걱정이고 결국은 아내는 제 명을 다 살 수 없을 것이다. 이 아내가 일찍 요절한 것에 대한 어떤 암시적인 이야기를 장자가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자네는 바닷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는가. 옛날에 신기한 바닷의 한 마리가 노나라 교회에 내려앉아 노나라의 제후가 정중히 모셔다가 신조로 삼았다네. 네, 그럴 수 있죠. 못 보던 새가 날아와 가지고 바닷가에 내려와 앉았어요. 그러자 그 새를 잘 잡아다가 신조로 모셔서 이제 어디 창경원 같은 데다가 이제 모셔놓고 아주 좋아했겠죠.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걸 상서라고 해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뭐 굉장히 귀한 것으로 선전전을 많이 펴입니다.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신문에 종종 등장했던 게 뭐냐면 뭐 500년 묵은 거북이가 뭐 동해 바닷가에서 나타났다, 뭐 어부에 뭐 그물에 걸렸다, 이게 종종 신문에 실렸었던 것을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요새는 뭐 거북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뭐 알 수도 없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옛날 사람들은 못 보던 동물이나 식물 같은 게 나타나면 이제 그걸 길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걸 흉조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린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공자가 마지막에 절필을 하게 된 그 사건이 저 기린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절필을 한 거죠. 춘추를 쓰시다가 기린이 잡혔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잡혔느냐 물어보니까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기린이 나타나는데 기린을 잡아 죽였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자 공자가 그 말을 듣고 절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춘추 인필이니 절필이니 하는 말의 유래가 저 기린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이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상징으로 기린을 그립니다. 이 기린이라고 할 때 목이 긴 아프리카 기린이 아니고 중국에서 전해오는 전통적인 전설의 동물이에요. 기린인지 사자인지 뭐 호랑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전설의 동물입니다. 사실 뭐 청룡백호 주작현무 뭐 이렇게 말하지만 청룡백호 주작현무도 다 상상의 동물이고요. 청룡이든 백호든 잘 구분이 안 가요. 사실 원래 그 그림들을 보면 물론 다 상상의 동물이니까. 그래서 백호니까 호랑이 모습으로 생겼을 것이다. 그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주작이니까 무슨 뭐 새 모양으로 생겼을 꼭 그건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신조로 삼은 거예요. 이걸 흉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조로 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정치가 입장에서는 신기한 새가 나타났으니까 그걸 상서로 생각하고 싶지 흉조로 생각하겠습니까? 일단 신조로 삼는 거죠. 네. 공자는 왜 절필을 했느냐면 기린이 나타난 것은 성인이 나왔다는 것을 하늘이 보여준다는 뜻으로 삼은 거죠. 그러나 기린이 정당하게 나와서 정당하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나무꾼의 손에 의해서 잡혀 죽은 것 때문에 공자는 절필을 한 거죠. 네. 공자가 슬퍼한 거죠. 기린이 나온 것은 성인이 나왔다는 표상이었는데 때를 잘못 만나서 나무꾼의 손에 잡혀 죽었다는 말입니다. 공자 자신의 그 운명을 저 기린으로서 이제 공자가 생각을 한 겁니다. 종묘에 술잔을 올려 보하고, 네, 이렇게 신조가 나타나서 태평성대를 하늘이 쭉 경화해 주는 그런 뜻으로 이제 고유제를 지낸 거죠. 제례악을 정중하게 연주해서 들려주고, 예, 제례악, 악이죠. 예, 가장 정식의 음악입니다. 성대한 잔치를 벌려 온갖 삼회 진미를 차려주었어요. 그 새를 모셔다 놓고 잔치를 벌렸어요. 그러나 정작 신조는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슬피 울다가 사흘 만에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엄청 잘못된 거죠, 일이. 엄청 잘못된 거죠. 이는 인간을 기르는 방식으로 새를 기르려 한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식으로 새를 기른 것이 아니다. 참 이게 도가사상과 유가사상이 딱 갈라지는 점이에요. 딱 갈라지는 점입니다. 유가에서는 인간의 관점으로 새를 기르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새를 길들이거나 도가에서는 새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새를 기르고자 하는 것이고 육아에서는 인간의 관점에 의거해서 인간의 기준에 맞추어서 새를 기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육아와 도가가 갈라지는 점입니다. 자, 새를 기르는 방식으로 새를 기른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깊은 숲속에 깃들기하고 그렇죠. 이런 좋은 새는 좋은 숲속에 사는 것이 좋겠죠. 또 자기가 먹고 싶은 그 열매들이 많이 열리는 그런 숲속으로 가서 사는 것이 더 좋겠죠. 또 광활한 대지 위에서 논일고 그렇죠. 헐벌 높은 창공을 날아다니는 것이 적성에 맞지 구중 궁궐 속에 갇혀두면 그건 인간을 감옥에다 가둬두는 거랑 똑같은 꼴이죠. 그래서 강호위를 날다가 미꾸라지를 잡아먹으면서 자기들끼리 무리 지으며 제멋대로 살게 두어야 한다. 이게 도가사상입니다. 이것이 새를 기르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죠. 새들은 사람의 말소리를 싫어하는데 당연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새만 보면 잡으려고 잡아 덤비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바다새 옆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어찌한단 말인가. 사흘 만에 죽었다는 거지.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죽은 거죠. 아무리 성인께서 지은 음악일지언정 함지 부소의 음악을 동종호에 들여서 연주한다면 사람들이야 듣고 좋아서 구경하겠지만 이 소리를 들은 짐승들은 놀라서 도망친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네.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 좀 생각을 해봐라. 관점을 한 번만 이동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한 번만 이동해보면 아는데 그냥 내 생각에 의거해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물한 괴물이죠. 좌정관천이고 네. 조삼모사고 다 장자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놔두면 잘 살지만 사람은 물에 놔두면 빠져 죽는다. 예. 헤엄을 못 쳐서 빠져 죽기도 하지만 체온이 떨어져서 죽습니다. 이것은 서로 모이는 곳이 다르고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옛 성인은 사람의 재능을 각기 다르게 보고 하는 일도 각기 다르게 맡겼던 것이다. 이것이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서로 살아가는 방식을 존중해서 그렇게 살도록 해주면 되는데 하나로 획일적으로 강요하려고 한다는 거죠. 왕이나 지배자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자기 주관에 의거해서 획일적으로 통일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이름은 실제에 맞으면 그만이고 정의라는 건 현실에 맞게 실천하면 그만인 것이지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복을 받게 되는 각자 살게 해주면 그것이 바로 지상 낙원인 것이지 지상 낙원이고 대동사회인 것이지 그걸 어떤 특정한 성왕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 주장대로 맞춰 살게 하면 이 신조가 죽듯이 사흘 만에 다 죽고만다 그 말이에요. 자, 해제를 보시면 302쪽 가운데쯤으로 보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갈고 닦았던 실력을 펴기 위해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막 정치에 입문하려는 희망찬 순간에 스승 공자는 안현을 만류하고 있다. 공자는 자신의 애제자 안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현실적 모순 앞에서 스스로 안현에게 가르친 유가사상의 한계와 파탄을 고백하고 있다. 공자가 현실의 혼란을 바로잡으라고 제자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이 현실에서 적용되지 못할 것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단 말인가.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서의 공자는 결국 도가사상의 대변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아이러니죠. 네. 도가와 유가가 서로 만나는 점이기도 하지만 예. 거꾸로 공자의 그 한탄하는 내용을 보면
도가사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 303쪽 그 가운데 달라고 또 보겠습니다. 육아에서는 상하 질서를 근간으로 계층과 계급을 구분짓고 그 속에서 동일한 질서체계를 공유하는 대동사회라는 이상사회를 주장한다. 이게 육아사상의 요점 아닙니까? 육아사상의 그 질서라고 하는 관념은 상하관계예요. 육아에서는 기본적으로 수평관계라는 게 없습니다. 다 상하관계입니다. 그건 제사를 모실 때 보면 알아요. 예. 술잔을 올리는 순서가 다 다르죠. 같은 항렬이라 하더라도 예. 계층이 다 있습니다. 엄연하게 있죠. 예. 그게 육아죠. 질서를 지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질서를 잡겠다는 생각인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이건 이런 상하 질서 관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제정치, 전제정치를 위한 뭐 도덕, 윤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제일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쫙 피라미드 시기에 상하 관계로 질서를 지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아들이 복종하듯이 왕에게 신민이 복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그럼 당연한 이야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복종하듯이 나에게 복종하라 그 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그 정당성을 옆에서 부축해주고 있는 것이 유가사상 아니냐 이 말이죠. 뭐 이렇게 말하면 그게 과연 공자 맹자의 사상이냐라고 저에게 또 반론을 많은 분들이 제기하겠지만 물론 공자 맹자의 사상은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의 육아가 한 일이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도가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 다음 단락을 보십시오. 상하관계로 엮어진 질서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와 다름에 먼저 주목한다. 다양성을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너와 나는 다르다. 그걸 인정해 주자는 거죠.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그냥 같은 척하고 있을 뿐이지. 다 다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쌍둥이조차도 다르고 형제간, 동기간에도 달라요. 네, 다 다르다. 그걸 어떻게 다 같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 사회를 유지하고 다스리려고 하느냐. 네. 창공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새는 아무리 궁중음식과 궁중음악으로 접대를 잘해주려고 해도 성정에 맞지 않아요. 사흘 만에 죽었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따라서 하나로 통일하거나 질서 지우기보다는 제각각 자유롭게 살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다. 네. 이것이 도가사상입니다. 도가와 유가사상의 본질적인 차이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 수평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도가사상은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평등이라고 하는 원리를 내세울 수가 있고 특히 오늘날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제도와 저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가사상이. 다만 문제는 뭐냐. 이 각각 파편화돼서 흩어져 있는 다양성, 이 다양한 개체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도가는 무슨 답변을 해줄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도가에서는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잘 조화를 이룰 거야. 내버려두는 게 최선이야. 이렇게 말할 거라고. 과연 내버려둘 수 있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도가가 그다지 많은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쩌면 유가적인 그런 방책으로 다시 손을 벌릴 수도 있죠. 자선책이긴 하지만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가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 하던 방법이 그래도 그게 낫구나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보면 도가에서는 신랄하게 유가의 그 정치에 대해서 아주 비판합니다. 유가의 정치관에 대해서 정치 사상 유가 철학 자체에 대해서 신나는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자 스스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애제자이자 수제자인 아내가 드디어 벼슬길로
가겠다고 대국인 제나라로 가는데 근심 가득 띈 얼굴로 이렇게 만류를 하고 있는 장면이 연출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3장 꼽추의 매미 잡는 기술입니다. 이제 도가 이 특히 장자에서 많이 이제 등장하는 것은 이제 장애자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 술 취한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뭐 바보, 좀 모자란 사람들,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을 해요. 예. 이것도 이제 도가사상의 한 특징적인 면이죠. 왜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십시오. 공자가 초나라로 가다가, 초나라가 이제 사실은 이 당대의 중국에서는 남방, 아주 저 변두리, 국경선, 남쪽 국경선 지역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나라가. 지금은 뭐 중국 한복판이지만, 예. 이 당시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처럼 넓지가 않았으니까, 예. 숲속을 지나오는데 한 꼽추가 물건 줍듯이 매미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공자가 물었다. 아, 솜씨가 참 좋습니다. 그런 기술을 익히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으셨습니까? 꼽추가 대답했다. 방법이 있어. 대여섯 달 동안을 장대 끝에 구슬을 두 개 올려놓고 떨어지지 않게 훈련하면 매미를 놓치는 일이 적어지지요. 아주 컨트롤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죠. 장대 끝에다가 구슬 두 개를 올려놓고 그 컨트롤 하는 거 마치 그 서커스에서, 중국에서는 서커스를 잡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 북경에도 그 잡기장이 제가 알기로 큰 게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그 관광 코스 중에 하나죠. 중국의 이제 전통 서커스가 상당히 볼만합니다. 예, 전통 서커스. 그러니까 현대 서양 서커스가 아니라 전통 서커스 식으로 그 중국에서는 이 잡기의 전통이 굉장히 중요해서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 이 잡기를 한바탕 공연하고 합니다. 가령 뭐 무슨 클래식 연주회를 한다. 그럴 때 연주회 하기 전에 그 서커스 단원들이 나와가지고 한바탕 잡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식 연주,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좀 우스운 모습처럼 보이는데 중국에서는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큰 공연이나 행사가 있을 때 잡기가 먼저 나와가지고 여흥을 북돋우는 거죠. 마치 그 광대가 꼭두각시가 앞에 먼저 처음 나와가지고 이렇게 흥을 북돋우듯이 잡기 공연이 한번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본 행사가 열리는 그런 경우가 원래 아마 중국에서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궁중에서 아마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한나라 때부터 보입니다. 그 기록이. 구슬 세 개를 올려놓고 떨어지지 않게 되면, 이야, 이건 뭐 대단한 거죠. 구슬 한 개도 어려운데 두 개를 올려놓고 장대 끝에서 조정을 하고 세 개를 구슬을 올려놓고 이걸 안 떨어뜨리게 할 수 있을 정도는 대단한 기술이죠. 이건 뭐 서커스단에 나가도 될 정도죠. 그러면 놓치는 경우가 10번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성공률이 90%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슬 다섯 개를 놓고 떨어지지 않게 되면 이건 뭐 대단한 거죠. 예. 마치 죽듯이 매미를 잡게 되고, 예. 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구슬 다섯 개를 장대 끝에 놓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경지가 되면 내 몸은 말뚝처럼 꼼짝 않고 팔은 고목나무에 붙은 마른 나뭇가지와 같이 움직이지 않소. 딱 정지되어 있는 거죠. 넓고 넓은 천지에 수많은 만물이 있지만 나는 오직 매미 날개밖에 관심이 없어. 예. 정신 집중의 상태를 말합니다. 나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매미 날개 외에는 어떤 곳에도 마음을 두지 않으니 놓칠 리가 있겠소. 예. 집중입니다. 정신 집중을 얘기하고 있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정신 집중이 문제라는 거고요. 이 정신 집중은 결국 뭘 말하냐, 매미를 잘 잡는다는 그 기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 집중을 통해서 도외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비유입니다. 그 꼽추도 이렇게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44장으로 가겠습니다. 재관이
죄지를 날래다. 네. 이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관이 제복을 차려입고 돼지를 잡으러 우리로 와서 제사상의 희생이 된 돼지를 달래며 말했다. 네가 왜 죽기를 싫어하는가? 내가 석 달 동안 너를 특별히 잘 먹여 키웠고 열흘 동안 부정한 일을 멀리하고 사흘 동안 재계하고서 지금 제관이 이제 지금 재계를 한 거죠. 정결하게 흰띠 자리를 깔고 예. 이 당시에는 이게 화문석이든 돗자리든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이제 띠풀을 까는 것이 아마 그 깨끗하게 어떤 자리를 이렇게 정돈해서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족발과 엉덩이 살을 잘라서 최고급 제기후에 차려놓을 것인데 너는 좋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렇게 너를 대우를 해주는데 네가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어서 와서 내 칼에 받아라 이 말이죠. 돼지 자신의 입장에서 말해보라 한다면 음식 찌꺼기를 얻어먹더라도 돼지 우리 안에 있는 것만 못하다고 할 것이다. 네. 자, 그 아까 나왔던 거북이라든지 그 바닷가에 내려진 신조라든지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그 뭐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람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차스럽게라도 살아서 높은 벼슬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나중에 죽임을 당해 점해진 사점이 담긴 대광주리가 화려한 상 위에 놓여질지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도대체 우리는 뭘 추구하면서 사는지를 지금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당신이 벼슬 자리에 나가고 싶어서 그렇게 저 광분하고 있는 것은 결국 죽임을 당해서 살점이 점여서 제사상에 오르고 싶어 하는 꼴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돼지 입장에서는 그만두라고 하면서 인간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려 하니 돼지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네.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권해가 이제 이런 귀절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추려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본인이 이런 대목에 굉장히 깊은 공감을 하고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네. 결국은 내가 평생 그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길을 달리며 출세를 했건만 결국은 돼지를 점여가지고 살점을 제사상에 올려놓는 꼴밖에 더 됐느냐 아마 이 생각을 갖지 않았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권해라는 집은 판서댁 자제로 태어났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른 나이에 과거에 급제해 가지고 아주 승승장구를 달렸던 분입니다. 남인의 아주 뭐 영수에 가까운 그런 출세 가수를 달리다가 그 병신 대출척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실망하게 되면서 그 뒤로는 이제 급전직하가 되는 거죠. 아마 그런 일련의 정치적인 그 당쟁, 사화 뭐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에 깊이 공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해제에서는 청문회장 이야기를 써요. 이걸 쓴 지가 벌써 한 5년 정도 된 적인데 지금에도 똑같죠. 뭐 청문회장을 보면 뭐 장관을 뭐 하겠다 해가지고 막 나오지만 결국은 엄청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장관을 하는 것이 좋은 건가? 에. 결국은 살점이 점여가지고 제사상에 오르는 돼지꼴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런 내용을 거기다 적었습니다. 자, 45장 무용과 유용의 차이입니다. 재주 있음과 없음의 차이. 장자가 산속을 지나다가 줄기와 가지가 무성한 큰 나무를 보았다. 벌목꾼이 그 곁에 있었으나 나무를 베지 않았다. 장자가 그 까닭을 묻자 대답했다. 쓸모가 없습니다. 장자가 말했다. 이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자신의 천수를 다할 수가 있었구나. 이거 앞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죠. 무용지용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조금 한 대목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구조목을 이제 보십시오. 장자가 산에서 나와 친구의 집을 찾아갔다.
친구가 기뻐 맞으며 시동에게 오리를 잡아 삶으라고 하자 시동이 물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오리보다는 되게 닭을 잡아오라고 시켰겠죠.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닭을 잡아오라. 중국에서는 이게 아마 오리를 많이 키웠던 모양이에요. 특히 이제 이게 물가 지역, 호수나 늪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아마 오리를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또 그 오리 농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논에서도 오리를 키우고 하니까 아마 그 오리를 가금, 뭐 가축처럼 이렇게 많이 길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동이 물었어요. 자르는 놈도 있고 울지 못하는 놈도 있는데 어느 것을 잡을까요? 시동도 좀 맹랑한 질문을 했어요. 그냥 잡아오라면 살찐 놈을 잡아오면 되는데 주인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잘 우는 놈을 잡을까요? 잘 못 우는 놈을 잡을까요? 답은 뭐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시동이 물었습니다. 아마 그 전에도 이런 그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동이 잘 우는 놈을 잡았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아깝게 왜 잘 우는 놈을 잡느냐? 왜 도둑질 지키고 여러 가지 쓸모가 있는데. 자, 주인이 대답했다. 울지 못하는 놈을 잡아라. 이 무용한 놈을 잡으라고 한 거거든요. 오늘날 다음날 제자가 장자에게 물었다. 어제 산속의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타고난 천수를 다할 수 있었는데 이제 주인집 오리는 쓸모가 없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반대 아닙니까?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께서는 어느 쪽을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까? 이게 모순이죠. 아주 제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장자가 웃으며 대답을 했어요. 나는 쓸모있음과 쓸모없음의 사이를 택하겠네. 어떻게 보면 장자 자체가 궤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장자가 궤변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더 생각해보면 장자가 궤변을 한 것이 아니고 제자가 스승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용지용이라고 하는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다시 물은 거죠.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비유를. 네. 그 쓸모없음으로 천수를 누리는 고목나무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오리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장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무용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용 속에 쓸모가 있다는 말이고 결국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무용이든 유용이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도를 찾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제자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한 거죠. 장자는 현실에서의 무용과 유용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념의 그 잘못된 부분, 오류 부분을 지적하면서 도를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뿐이지 무용, 유용 그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46장 빈배처럼 자신을 비워라. 시나무의 의료가 노나라 제후를 만났는데 노나라 제후는 근심어린 낯빛을 짓고 있었다. 시남자가 물었다. 임금님께서는 근심스러운 기색이 있으시니 무슨 일이십니까? 제후가 대답했다. 나는 선왕의 도를 배우고 선조의 유업을 잇고 귀신을 경배하며 현자를 존경하며 직접 실천해서 잠수도 멈추지 않았소. 그러나 화를 면치 못하고 있으니 내가 근심스럽게 짝이 없소. 시남자가 말했다. 임금님께서는 화를 피하려는 꾀가 좀 모자랍니다. 저 여우나 표범이 깊은 산림 속에 살며 바위 구멍에 엎드려 있는 것은 정이요. 대낮에 가만히 있다가 한밤중에 돌아다니는 것은 개이며 굶주려도 은인자중하고 있다가 멀리 떨어진 강우에 나가서 먹이를 구하는 것은 정입니다. 정을 말했는데 이게 불교에서 사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개정해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정의 사막이라는 말의 어원이 이 장자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막 개정해가 너무 흡사합니다. 예, 너무 흡사해서 불교의 사막이라고 하는 개정해가 이 장자의 정개정 이걸 좀 응용해서 쓴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조심해도 그물이나 덫에 걸려 죽는 화를 면치 못하니 그것이 어찌 여우나 표범의 잘못이겠소. 그 아름다운 가죽이 화근이지요. 예. 지금 노나라라는 존재는 임금님의 가죽이 아닙니까? 저는 임금님께서 몸뚱이를 갈라 가죽을 벗겨버리고 마음을 씻어내고 욕망을 버린 채 광야에서 자유로이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 임금님 먼저 욕심을 버리십시오. 예. 마음속이 근심스럽고 재앙에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음을 씻어내고 욕망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자유롭게 논의십시오. 이게 소요유, 이 놀유자를 장자는 참 많이 씁니다. 놀유자를 굉장히 많이 써요. 아주, 예. 이 논인다라는 말을 번역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논인다라고 쓰긴 쓰는데, 참, 논인다는 게 뭔지, 요 개념, 유라고 하는 개념을, 뭐라고 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에 아무런 걸림 없이, 부담 없이, 제약 없이, 예. 편안하게 자기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아마 유라고 하는 것 같은데, 논인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어떻게 들리면 논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놀유자입니다. 놀유, 논다. 근데 우리말로 논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어감이 나빠요. 좋은 뜻으로는 논다라는 말을 쓰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잘 논다. 잘 논다라고 할 때는 조금 좋은 의미도 있지만 저 사람 노는 사람이야 라는 말은 절대로 좋은 뜻으로 쓰는 말은 아니죠. 남월에 큰 덕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 백성은 어리숙하고 소박하며 사심이나 욕심이 적고 농사를 지을 줄은 알지만 사사로이 자기 몫을 챙길 생각을 못합니다. 남에게 100%도 보답을 바라지 않고 어떻게 해야 의로운 것인지도 모르며 예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하지만 그냥 그대로도 대도에 어긋나지 않으니 네. 아주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후하게 장사 지냅니다. 저는 임금님께서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벗고 속된 일을 버리고 도 안에서 어우러져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화미려가 이게 제대로 얘기를 해준 건지 너무 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제후가 말했다. 그 길은 멀고 험하며 강과 산으로 겹겹이 막혀 있어. 내게는 배도 없고 수레도 없으니 어쩌면 좋겠소. 그 친남자 당신이 말한 그런 자유롭게 논의는 세계까지 가기에 내게 너무나 멀고 험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어떻게 가야 좋지를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예. 친남자가 대답했다. 임금님께서는 오만한 모습을 버리고 먼저 그 오만한 모습부터 버리십시오. 예. 그리고 지위에 연연해하지 않으므로 수레를 삼으십시오. 수레가 딴 것이 아니라 그 지위에 연연해하지 않는 태도 그것 자체가 바로 수레가 된다 이 말이죠. 도회로 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제후가 말했다. 그 나라는 길이 아득히 멀고 부릴 사람도 없어. 내 주위에 누가 있어. 내겐 식량도 없고 음식도 없으니 어떻게 거기 갈 수 있겠어. 신남자가 대답했다. 임금님의 씀씀이를 줄이고 욕심을 줄이면 식량이 없어도 충분합니다. 임금님께서 일단 강을 지나 바다를 건너면 바닷가가 보이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면 망망해서 끝을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임금님을 전송하는 사람들도 바닷가에서 돌아가 버리고 임금께서는 이로부터 새 속에서 멀리 있게 됩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얽매이게 되고 사람에게 다스려지는 자는 근심이 있는 법입니다.
요 임금은 사람을 다스리려 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다스려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임금님께서도 그런 얽매임과 근심을 모두 버리시고 오직 광대무변한 도의 세계 속에서 논의기를 바랍니다. 배로 강을 건너는데 빈 배가 흘러와서 자기 배에 부딪히면 아무리 성질난 사람이라도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한 사람이라도 타고 있다면 비키라고 소리를 지를 겁니다. 한번 소리쳐서 듣지 못하면 다시 지를 것이고 그래도 듣지 못하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되면 욕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아까는 화를 내지 않았는데 이번에 화를 내는 가닥은 아까는 빈배였고 지금은 사람은 탔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빈배처럼 스스로를 텅 비워서 세상에 논인다면 누가 그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무욕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해칠 일이 없다.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320쪽 진정